안녕하십니까. 골통사 윤재우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 관리가 궁금해요. 예, 인공관절 참 이게 큰 수술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그런 수술이죠. 뭐 또 뻗정다리 된다, 뭐 절개 된다, 뭐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가 문제고 그리고 진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도대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못된 속설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하나요? 예,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자세하게 제가 진짜 처음 굿라이프를 시작했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참 그때는 파릇파릇했는데 예, 그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도 말하고 나서 저도 웃겨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인공관절 예, 여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많이 아플 때 한다. 그냥 60대 초 이르다, 50대는 당연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보통 인공관절 하라고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약 끊으세요. 보통 이런 병원에서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제 요거 궁금하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뇌질환도 있으시고요. 심장질환도 있으시고요. 고혈압 이거 많이 있으시죠. 예. 뭐 연예인분도 이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를 막 이렇게 묽게 만들어서 피떡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약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이런 데 가서 이제 문제를 갑자기 생겨서 급사를 하게 되거나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이러니까요. 근데 요약을 계속 드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니 가뜩이나 수술도 피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막 묽게 하는 약을 많이 이렇게 써버리면 피가 많이 나고 많이 차요. 그래서 무릎 안에 빵빵하게 피가 많이 차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일주일간을 끊었다가 수술 후에 바로 다시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면 재앙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개똥이 할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조금 좋아지다가 일주일쯤 됐는데 다시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다리가 막 다리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아파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게요. 거기에다가 피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막 6배 7배가 빵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급성 염증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거 진짜 문제가 되죠. 이렇게 생기면 보통은 이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생깁니다. 보통은 우리가 염증이 생겨요. 막 이렇게 막 손에 이렇게 염증 생기고 그러면 항생제 쓰죠.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좋아지잖아요. 근데 인공관절 후에 급성 염증이 생기면 기구를 다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인공관절 끼웠던 기구를 다 제거를 하고 강력한 항생제가 포함된 시멘트를 사이에다 넣습니다. 뼈 사이에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래요. 정말 되게 고생을 하죠.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지낸 다음에 염증이 이제 다 완벽하게 마른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술적인 치료로 시멘트를 제거하면서 인공관절을 다시 끼워넣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죠. 시멘트를 넣는 수술을 했죠. 나중에 시멘트를 빼면서 다시 인공관절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세 번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수술인데 그거를 세 번이나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염증이 안 생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건 아 인공관절 수술하고 염증이 생기면 재앙이라고 하는구나 저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보통 2주 걸리나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3일은 내배로 둬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막 걷게 하고 꺾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아플 때 막 거기서 꺾게 하면 오히려 너무 힘들어 하니까 한 3일 정도는 이제 얼음찜질만 하고 이렇게 보통 내버려 둡니다. 조금씩 이제 기간은 차이는 있어요. 한 3, 4일 정도 되려면 조금 이제 살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꺾는 거를 서서히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막 영희 할머니, 철수 할머니 옆에서 같이 앉아있으면 서로가 경쟁을 해요. 부질없습니다. 그거 다 됩니다. 그런 거 아무 쌀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 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오히려 중요한 거는
게 더 중요해요. 펴는 거. 이거 되게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무릎이 다 안 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는 과정에서 오랑우탄이나 이제 고릴라들 막 걷는 거 보면 막 되게 엉성하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펴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아하 2주 정도 됐을 때는 다 펴야 되는구나 이건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첫 일주에는 보통 많이 안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큰 수술을 하고 앉아만 있기 때문에 피떡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2주일 정도 막 스타킹을 막 차고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스타킹을 차거나 아니면 이제 다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펌프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짜고 있는 할머니들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피떡이 생기지 말라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 1주에서 2주 정도가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가 2주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구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100도 이상으로 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살 다 걸어 다니시고 2주 정도 이제 실밥도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슬슬 퇴원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단계를 보게 되면 급성염증이 생길 수 있는 아까의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가 1단계, 1주 정도가 되는 첫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구부리고 피는 단계를 열심히 하는 단계가 2단계가 됩니다. 그 단계가 1주에서 2주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부터 이제 인공관절에 무리가 안 줄 수 있도록 주위에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대퇴사두근 운동 같은 거를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운동편에서 한번 제가 다룬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한 분들도 이런 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양쪽 무릎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론 같이 하는 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제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의 환자들이잖아요. 근데 고령의 환자분들을 피도 많이 나고 굉장히 큰 수술인데 이 수술을 양쪽을 한꺼번에 같이 한다. 이것도 굉장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한쪽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또 이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상처가 열려있고 닫혀있는 시간은 일정하게 열려있고 닫혀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거는 기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구를 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펴서 수술을 하지를 않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됐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어쨌든 이 기구가 계속 놓여져 있다면 조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도 염증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공관절을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 그 다음에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정이나 주의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도 이제 나는 그래도 좀 궁금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쭉 답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통의사 윤재웅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